볼파이톤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점점 시즌이 다가오면서 개체들을 한 마리 두 마리씩 합사를 시작했는데 암컷 중에 발정난 녀석이 있어서 수컷한테 오히려 먼저 구해야 하는 녀석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는 알비노 샴페인이고요. 이 짝으로 들어가 있는 녀석이 토피입니다. 지금 영상 처음에는 좀 나왔는데 보시면은 알비노 샴페인이 꼬리를 들고 살랑살랑 흔들면서 수컷한테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수컷이 구애하는 영상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장면도 그렇고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수컷은 암컷한테 구애를 할 때 배설강 옆에 발톱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발톱으로 암컷 등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암컷을 긁어요. 발톱으로. 그럼 이제 그 자극을 받은 암컷이 배설강을 열어주고 수컷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수컷이 구애를 하기 전에 암컷이 먼저 구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보기가 그렇게 쉬운 경우는 아니라서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남기게 됐는데 지금 계속 암컷이 그러고 있다가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암컷이 숨어버렸습니다. 영상 맨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제가 잠시 후에 암컷이 또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제가 또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토피와 알비노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자면 토피와 알비노는 이제 호환이 되는 열성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 두 마리가 교배를 할 경우에 양쪽 부모에서 햇 토피와 햇 알비노를 받게 돼서 새끼는 알비노와 토피의 중간 형태인 토피노가 100% 모든 개체가 토피노가 나오게 되죠. 아까 구애하던 영상을 찍고 한 30분 있다가 오면은 수컷도 구애하는 모습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농장을 30분 비우고 다시 되돌아왔는데 구애를 넘어서서 이미 메이팅에 거의 성공한 쌍이 있어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수컷이고 여기 암컷인데 수컷이 꼬리를 암컷 아래쪽으로 집어넣어서 지금 아직 그 생식기가 들어가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컷이 암컷에게 생식기를 넣어서 정자를 주입하고 짝짓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얘는 무게체는 토피노 핀스트라이프이고요. 모개체는 토피. 수컷이 구애를 하는 다른 쌍을 확인을 하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또 카메라를 켰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녀석이 수컷인데 수컷이 지금 배설강 쪽을 암컷 몸쪽으로 붙이고 지금 저희가 볼 수는 없지만 발톱으로 이제 암컷을 긁으면서 암컷 배설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애를 하다가 방금 전에 보신 영상처럼 메이팅에까지 성공하게 됩니다.